하셔야죠. 자, 18번 요지부터 출발을 한번 해볼게요. 선생님이 두 차례 다른 수업들을 통해서 여러 차례 얘기했었고요. 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. 요지는 필자의 강력한 의견을 드러내는 건데 대다수 경우 글을 3등분 딱 쪼개서 후반부 3분의 1, 굳이 문장수로 따지자면 마지막 한 두세 문장 정도에 명확한 필자의 의견이 드러나 있어요. 어떤 방식을 동원해서건. 여기서도 보면 이제 이건 끝에 두 문장이 있었는데 밑에서 네 번째 줄에 보면요. That is why 하면서 그럼으로 하면서 이거 그래서지? 그래서 하면서 뭔가 필자의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. 더군다나 유명한 학자가 말한 거 인용구를 통해서 의견을 드러냈네요. 형광펜. Anything can look like a failure. 어떤 것이라도 실패로 보일 수는 있다. 그 중간에는. 중간에는 실패처럼 보일 수도 있어. 근데 아니란 얘기지. 중간에는 실패처럼 보인다는 거니까. 그러므로 한 번 더 결론. 그래서 네, 형광펜. 그래서 자, 핵심이 되는 요소는 높은 성취에서, 선생님 다른 강의에서도 몇 차례 얘기했었지? 성취란 뜻은 성공이라고 의역을 해도 돼요. 이 크게 성공을 한 것의 가장 핵심이 되는 요소는 바로 bouncing back, 되튀어오는 거죠. 뭐로부터? From the low point, 그런 낮은 점. 낮은 점은 앞에서 얘기했던 네, 실패를 이렇게 바꿔쓰게 한 거고요. 그 중요한 건 실패가 아니라 거기서 튀어나오는 것이다. 자, 선택지 가볼까요? 1번 경영의 전문화. 네, 아마 예시에서 경영 얘기가 좀 나왔었나 보죠. 두 번째 위기관리에는 전문가의 조언이 핵심인데 네, 주제문하고 상관이 없었지. 합리적인 소비 너도 안녕. 네, 뭔가 예시에 나왔던 말을 좀 조금씩 다 섞어놨습니다. 폭넓은 인간관계 아니고요. 그렇죠. 실패를 빨리 극복하는 것이 아까 얘기했던 bouncing back을 극복하는 것이라고 표현했네요. 정답률은 97%니까 어진간하면 다 맞춘 건데 이렇게 빠르게 풀 수 있었어야 됩니다. 알겠죠?